무엇보다 월요일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, 꿈의 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이른 아침 직장 네, 동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근하는 이 남자. 여기는 탈의실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몸 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가 출근한 곳은 회사 안 공중 목욕탕. 고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동료들과 허물없이 가까워지는 특별한 공간입니다. 아, 이게 회사예요 지금? 네, 그 옆엔 찜질방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. 휴식은 물론 자유로운 회의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아, 찜질방에서 회의를 하는군요. 사우나까지 완비. 예. 모두 근무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아유, 회사 가고 싶겠네요. 네,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도 마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. 그 자체가 심한 것 같지 않으니까 물리치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고. 네, 의료기기까지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또 다른 회사인데요.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. 와, 패밀리 레스토랑도 울고 갈 만한 엄청난 규모. 음식 역시 싱싱한 샐러드부터 뚝배기째 나오는 얼큰한 찌개, 또 별미인 일본식 짬뽕까지.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매일 점심마다 4가지 이상의 메뉴를 선보이는 환상의 구내식당. 재미로 맛있게 먹고 있고요. 항상 뭐 지하에서 구내식당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한국인데요. 유기농으로. 저희는 두 코스잖아요. 아, 먹을 거 고민 걱정 안 하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. 네, 직원들 복지라면은 자신 있다는 또 다른 회사. 여기 보세요. 네, 회사 지하에 마련된 직원 수영장. 근무 시간 외에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데요. 덕분에 직원들의 체력은 10점 만점에 10점. 수영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의문의 여인. 예, 이분은 누구시죠? 와, 눈치 채셨나요?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네, 바로 저입니다. 이런 시선이 있나. 정말 깜짝 놀랐고요. 저도 이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. 수영 못으니까 더 예뻐요. 네, 아, 정말 좋았습니다. 네. 또 수영뿐만이 아니라 실내 암벽 등반까지 즐길 수 있었는데요. 퇴근하기 싫을 만하죠? 전에 쌓인 스트레스도 날리고 정말 좋아요. 등반은 저기 위에 또. 네, 회사에서의 암벽 등반 저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. 아이고. 어려워요. 네,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이 즐거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. 예. 이 선후배들 간의 화합의 장이자 대학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축제. 요즘 그 가을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이 축제가 예전과는 좀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떻게, 무엇이 다를까요?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. 테이블에 네, 여자가 붓더니 네, 우유를 붓더라고요. 그걸 남자가 갑자기 먹기 시작하고 네,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도 저도 비슷하게 좀 했어요. 한 대학 축제 행사에서 연출된 모습인데요. 예. 자, 그런데 마치 성인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포즈로 여자의 몸에 부어진 우유를 마시는 남자입니다. 허허. 그리고 옆 테이블에선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욱더 선정적인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. 이게 대학 내에서 일단. 예, 그렇습니다. 남녀 대학생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유를 마시는 모습입니다. 친구들이랑 저랑은 재밌게 웃은 것도 봤고요. 대부분은 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웃고 환호성 지르면서 봤던 것 같아요.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끝난 행사. 하지만 인터넷에선 달랐습니다. 전혀 상반된 두 반응에 대해 학교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.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? 매년 이 행사는 30년 넘게 행사를 진행해 왔던 건데 이번에 특히 수위가 그렇게 좀 조금 다르게 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
사실 이 행사는 한 학과에서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36년간 진행된 이 학